안녕하세요. 박창규 탁구 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커트편 서비스 리시브에 커트편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행회전 그리고 이제 우행회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전진 회전편을 이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의 리시브를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진 회전편은 조금 더 이제 그 회전의 방향을 보지 않고 그 기본적인 이제 드라이브를 축소해서 서브를 넣었다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이 레슨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 회전편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전진 회전편 서비스 리시브 설명 및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가 자세를 잡고요. 보시면 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상대방의 볼을 띄워주거나 동시에. 자, 전진회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가운드 되긴 조금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어렵고요. 그러니까 나올랑말랑하는 볼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인데 백사이드로 전진회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볼이 맞고 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들어가서 볼을 어떻게 뭐 각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 드라이브 볼이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눌러주는 거죠. 최대한.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볼을 일단 빵! 때린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위에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코스를 보고 받아주면 될것 같아요. 맞고 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볼을 너무 맞고서 투바운드는 아니지만 짧기 때문에 자 볼이 이제 백사이드 지금 제가 백사이드로 넣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요 볼이 맞고 튀기 때문에 천천히 그 볼에 대해서 역용한다는 느낌으로 쓱 해주면 그 볼이 맞고 튀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별히 뭐 정말로 제낀다던가 아니면 이제 막 어떻게 강한 공격을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전을 역용해서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이 한이 정도 오면은 위에서 서두르지 말고 가볍게 코스만 보고 쓱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앞에서 그냥 힘만 빼고 쓱 거리는 거 카운터 드라이브 주로 같이 역회전이 먹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이번에는 이제 상대방이 자 전진 회전 서브를 이제 팟 쪽으로 넣었다 짧게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상대방이 팟 쪽으로 전진 회전을 넣었을 때 들어가면 꼭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렇게 튄다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 너무 볼을 가까이 보고 들어가지 마세요. 조금 여유를 두고 좀 거리를 두고 볼을 솔직히 전진회전 서브 같은 경우는 맞고서 나오거든요. 좀 약간 뒤에서 기다려도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되게 들어가 주는데 갑자기 내가 리시브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덤비면 이런 식으로 덤비면 맞고 튄다거나 조금 실수하기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자 준비했다가 볼이 자 서브가 전진회전이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가면서 조금 볼하고 거리를 조금 두고서 들어가주는 거죠. 거리를 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인사하면서 이제 얘기했듯이 서두르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게임 도중에 내가 막 화가 난다고 무척대고 막 볼을 강하게 친다던가 그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나한테 플러스가 안 되고 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가볍게 툭.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여지고 내가 아는 상황에서는 전진회전이 되게 쉽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넣으면서 상대방이 이런 전진회전을 넣었을 경우에는 변화가 정말 많이 먹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막 변화가 막 이렇게 갔다 막 튀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의 그 모션을 잘 봐야 된다는 거.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포핸드 같은 경우는 전진회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내가 잡아서 들어갈 때 볼하고 좀 거리를 두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무 좁게 들어가면 맞고 확 튀기 때문에 이제 실수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조금 거리를 두고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전진회전을 백사이드로 길게 넣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요. 전진회전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의 서브를 보면 여기서 위로 튕겨주는 서브가 거의 전진회전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이렇게 건다는 느낌이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죠? 말 그대로 위에서 맞는다고. 근데 이제 보통 리시브 하시는 분들은 그 볼을 막 같이 맞받아서 막 땡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볼을 어떻게 해서 막 힘으로 막 밀, 푸시스으로 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볼이 이제 날라오는 느낌을 이제 위에서 최대한 잡아서 슥 긁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긁어주는데 여기서 끝을 살짝 숙여준다는 거예요. 왜? 볼이 회전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따라 들어왔으면 가볍게 슥 하세요. 가볍게 슥 해주고 내가 돌아서서 뭐 솔직히 이런 볼을 상대가 서비스를 전진회전을 넣었을 때 이 볼을 그냥 가볍게 슥 해면 어떻게 보면 맞받아서 거는 거기 때문에 하부 발리형으로 해요. 하부 발리형 백핸드랑 같이 맞받아 거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강하게 제끼지 못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드라이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진회전을 넣었을 때 위에서 가볍게 감아주고 다음 볼을 올린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진회전을 이제 좌측 상대방의 우측이죠. 자, 이제 감사합니다. 자, 보고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이제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진회전이 들어오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이 볼이 정말 자신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가지고 앞에서 이런 식으로 툭 밀어줘도 돼요. 잡아가지고 위에서 그냥 볼이 튀기 전에 그냥 따닥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디펜스처럼 가볍게 툭 밀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볼을 내가 실수가 어떨 때 맞냐면 분명히 전진회전이 들어왔는데 위에다 스윙을 크게 해가지고 이걸 막 위에서 그냥 확 제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확 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라켓 뭐 모서리 부분 나가서 날아간다거나 이런 현상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전진회전을 정말 이 스냅 힘이 좋아가지고 좋으신 분들의 서비스를 받을 적인 저도 준비했다 그냥 앞에서 받는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위에서 받되 근데 이제 위에서 받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붙지 마시고요. 드라이브를 공간을 좀 두고 위에서 그냥 슥 가볍게 슥 이렇게 카운터 드라이브처럼 잡아서 위에서 그냥 슥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에서 볼이 확 튈 때 같이 그냥 슥.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을 숙여줘야 된다. 슥 숙여줘야 그 볼을 같이 말아주면서 이 볼이 말려서 들어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전진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상대방이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냥 솔직히 그냥 오는 거 그냥 받아줘도 돼요. 그냥 잡아서 받아주기도 하고 이 볼을 맞받아서 걸어주기도 한다는 거. 전진 드라이브를 내가 잘만 이용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선제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백사이드로 상대방이 자 이런 거 있어요. 자 백사이드로 사이드 방향으로 전진 서브를 넣었을 때 내가 백으로 하기에 너무 곤란하면 돌아서서 그냥 제끼라는 이런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잡아서 그러면 위에서 제끼되 몸이 먼저 돌아간다거나 팔이 열려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잡아가지고 위에서 짧게 해서 즉 위에서 코스 보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볍게 해주고 다음 볼 처리하면서 서로 랠리로 나가는 것도 나가는 플레이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박창규 관장과 함께 서비스 리시버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커트편, 좌행 회전편, 우행 회전편, 그다음에 오늘까지 이제 전진 회전편을 이제 해봤는데 어떻게 그동안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제일 어려운 서브는 뭐 회전을 역이용하는 좌회전, 우회전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서비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면 전진 서비스를 너무 이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받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볼을 보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커트 서비스인데 커트 솔직히 이제 커트 서비스가 찍고 안 찍고가 확실하신 분의 서비스는 정말 회전 볼은 내가 역이용할 수 있겠지만 커트 서비스랑 이런 게 정말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서비스 리시브 편을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서비스를 넣고 3구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3구가 서비스를 넣고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어느 코스를 지키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저랑 한번 이제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떻게 이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날씨도 춥고 힘든 하루였지만 어떻게 열심히 질타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서비스 리시브 편 전진 회전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 조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신청 눌러주셨으면 저 영상 찍는데 힘이 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도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